이런 연락이 안 왔나요? 그 상관요? 내용을 내가 안 읽어드려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. 애기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, 오빠 나 땡땡땡이야. 잘 지내고 있어? 나는 지금 오빠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알아. 내가 언니랑 연락을 했던 거 오빠도 알지.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는 내가 왜 언니한테 그런 연락을 했는지 오빠는 알잖아. 우리가 솔직히 왜 헤어져야 해? 서로가 그렇게 좋아했고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는데. 우리가 이렇게 된건다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. 오빠도 나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잖아. 그래서 헤어지고도 오빠가 우리 집 앞으로 왔던 거 기억나지? 그때 왜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? 그때 오빠가 그냥 가지 않고 나를 붙잡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? 나는 다 버리고 다 포기할 수 있어. 오빠랑 함께 할 수만 있다면. 유튜브 매일 같이 들어가서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을 했어. 오빠가 언니랑 다시 합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,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는 모를 거야. 오빠가 믿기도 했어.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. 언니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어도 나는 내심 기대를 했었어. 오빠가 언니랑 이혼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싶었거든.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만나서 사랑할 수 있잖아. 그런데 오빠는 오빠 입으로 그렇게 욕했던 언니랑 잘 지낸다고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. 오빠 마음속에, 오빠 머릿속에는 나를 사랑하면서 언니랑은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. 내가 느낀 게 맞지. 우리가 그 정도로 서로를 좋아했고 진심이었잖아. 오빠 지금도 듣지 않았어. 나는 진짜 다 괜찮고 피해받아도 상관이 없어. 그러니까 오빠,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언니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오빠 지금 언니랑 따로 산다며. 별거 한 지도 오래되었더라.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. 오빠가 와이프랑 다시 정리하고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니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나한테 와. 오빠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. 나는 다 상관이 없거든. 오빠가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아? 언니가 오빠를 진심으로 생각하긴 해? 오빠를 사랑한다면 언니도 오빠를 용서했을 거야. 나는 오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. 언니는 너무한 거 아니야? 언니가 소송을 해도 돈만 주면 끝나니까 그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. 솔직히 오빠가 언니를 사랑해서 계속 빌고 다시 같이 살았던 게 아니잖아. 오빠도 나를 못 잊어서 나를 사랑하면서 언니랑 잘 지내는 척 했을 거야. 오빠가 나를 마음에 품고 언니랑 함께하는 것도 언니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해. 진짜. 별 이야기를 다 듣는다, 내가. 나도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. 오빠를 잊기 위해서 일부러 남자를 사귀었거든. 그랬는데도 계속 오빠만 생각나고 도저히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. 그래서 두명다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. 이제는 다른 남자 안 사귈 거야. 우리 이제 그만 힘들어 하자. 오빠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오빠만 다시 내 곁에 오면 돼. 오빠가 혹시 딸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나는 오빠 딸도 내 딸처럼 생각하고 키울 수 있어. 딸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빠도 나처럼 용기를 내주길 바랄게. 기다릴게, 오빠. 얼마 전에 했던 애가 오빠한테는 이렇게 연락했어요. 아, 근데 이 내용을 내가 딱 봤는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. 와, 화병이 생기는 거지.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겁나 억울한 거예요.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고,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, 이게 뭐지 싶은 거지. 내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찬 거지. 기가 막힌 거지.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. 진짜 말 그대로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다니까.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고 뭐고 더러울 수가 없었어. 어떻게 알았냐고요? 설아빠 카톡이 나랑 공유가 되어 있어요. 그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. 자기는 그 어떤 거든 나한테 비밀을 없게 하기 위해서. 차단만 말고 욕도 좀 박아주지. 에휴, 참 답답해. 애기 아빠는 쟤를, 애기 아빠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. 나 그냥 얘 죽여버릴까? 그냥 진짜 딱 이렇게만 얘기했어요.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. 대화가 안 되는데. 그냥 저런 여자를 만나? 애기 아빠가 더 문제라고 봐야 되지 뭐. 저라면은 네가 걔 죽이고 네가 감옥 가. 그럼 용서해줄게. 이럴 듯. 아, 그랬었어요. 아, 근데 내가 너무 수치심을 느낀 게 뭐였냐면, 아무리 걔가 망상을 펼친 거라고 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자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나랑 함께 한 거래. 한마디로 마음은 자기한테 있는데 몸은 나한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. 머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제대로 한번 세게 박아버리고 싶어. 걔 머리를. 정신 좀 차리라고. 아무쪼록 참 대단하네요. 제가 참 살면서 대단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. 더 이상 앞으로는 놀라울 일도 없을 것 같고, 여기서도 막장인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. 더 이상은 막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.